자, 시청자님들, 이 무렵 되면은 이제 기온이 변하기 때문에 산에 사는 개구리들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저 호수를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. 요거 지금 이 두 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나오는데 이렇게 얘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. 이건 분명히 어디가 탈이 났다는 얘기인데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. 뭐. 이런 건 적시로 예, 적시로 해결해야 됩니다. 아이고 잘 산골 살이라는 게 일거리도 이렇게 많고 또 적시적시 해결 안 하면은 일이 점점 자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이면 물살일도 많아지고 귀찮더라도 얼른 올라가서 손을 봐야 됩니다, 여러분. 여기도 들꽃이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. 여기에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이게 안 되거든요. 이게 저 위에 이제 요 무렵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하면은 그 산에서 살던 개구리나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샘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아 버린 수가 있거든요, 이게.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닌데 이거 어?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이거.
자, 이거는 왜 이렇게 어쩌면 지저분하게 덮어놨느냐 하면은 이 겨울에 워낙 추위가 더 센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안 해놓으면은 이게 저 견뎌낼 재간이 없거든요. 얼어버려가지고. 물이 나오나? 아, 이제 제대로 나오네. 자, 여기서 나오는 물은 원래 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. 어이구. 아이고, 한 며칠 바쁘다는 핑계로 연탄재를 안 깼더니